안녕하세요. 신디니트입니다. 오늘은 여름실 세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거는 스위스 실인데, 파스텔 보라색이고, 제가 이거를 여섯 가닥으로 해서 3호로 떠봤습니다. 색상이 너무 예쁘죠? 예, 그리고, 이거를 이제 두보를 놓고 뜨게 되면 대반을 4.5에서 5mm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 볼로 떴을 때는 한 볼로 만약에 대바늘로 뜬다고 하면 제일 가는 바늘 2.5나 뭐 3mm 여름 옷은 선글개도 뜨니까 가장 가는 바늘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예, 2.5보다도 가는 바늘 쓰셔야 될것 같아요. 한 가닥으로 대바늘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두 볼로 했을 때 대바늘 4.5나 5mm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얘하고 이두 가지는 예, 똑같아요. 아, 이세 가지 다 똑같이 두볼 놓고 4.5에서 5mm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얘는 성분이 너무 좋아요. 스위스 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크가 30%, 면이 70%예요. 살짝 광택도 있으면서 예, 파스텔 톤의 보라색이라서 되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세 개는 다 이제 콘으로 구매하실 분들은 콘으로 구매하고 예, 제가 볼로 여섯 가닥으로 감아 드리는 거 이제 필요한 만큼 구매하셔도 됩니다. 근데 볼로 구매하시는 게 예, 단가는 조금 싼데 필요한 만큼 그냥 볼로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태리 실이고, 멜란지 밝은 실버 그레이. 얘가 이제 성분이 면이 53%하고 썬마울이 47%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촉감이 센존처럼 피부에 달라붙지 않는 약간 까끌까끌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요것도 되게 깔끔한 컬러라서 여름에 요런 컬러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일모직 실인데요. 색상이 너무 예쁘죠. 그냥 딱 핑크가 아니고 벚꽃 색깔, 좀 밝은 벚꽃 색깔에 살구빛이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예, 완전 핑크는 아닌 것 같아요. 벚꽃 색깔에 살구빛이 살짝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얘는 이제 성분이 정확하게 적혀져 있지는 않거든요. 오아시스 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 그냥 만져봤을 때는 썬마울인가 싶었어요. 썬마울이 들어갔을 것 같은 촉감이에요. 되게 청량감이 있는, 왜 우리 그 센존이 피부에 들러붙지 않는 그 까슬까슬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 따가운 게 아니고 그냥 까슬까슬한 느낌. 그래서 이제 여름실로 되게 좋은데 이게 그런 느낌이 강하게 있어서 썬마울이 들어갔나 했는데 태워 봤을 때는 예, 면하고 인견 뭐그 종류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가공 방식에 따라서 이제 면만 들어가도 그런 느낌을 낼수 있는지는 예,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태워봤을 때 성분은 주가 면이고 뭐 인견이 살짝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광택하고 느낌이 예,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실로는 예,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청량감이 되게 강하고 이 쿨한 느낌이 정말 이 여기에 라벨에 적혀 있는 것처럼 쿨한 느낌이 되게 강합니다. 이렇게 찬 성분이, 예, 찬 느낌이 되게 강해요. 색상도 좋고, 예, 되게 콘도 작아서 쓰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